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이나영이라고 하고, 저는 테스트레인을 이용해서 테슬액트를 훈련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는 테슬액트 훈련을 위해서 AI 허브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테스트레인이 원하는 형식에 맞춰 전 처리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레인을 이용해서 훈련하는 것, 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배쉬 기본 명령어에 대한 이해와 git clone WSL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하기에 앞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파인 튜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가중치들을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 훈련시켜진다라는 건데, 좀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한 이미지 분류를 위한 좀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거를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파인 튜닝을 거쳐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개 이미지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파인 튜닝을 거쳐서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은 이 훈련된 모델의 이 예시에서는 개 이미지들의 데이터를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중치들을 미세 조정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할 것도 파인 튜닝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고요.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용할 오픈소스 OCR 모델이 있는데, 그걸 바로 이름이 테셀렉트입니다. 이 테셀렉트가 뭐냐면, 그 이전에 OCR 모델이 뭐냐면, Optimal Character Recognition 모델이라고,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면, 자연어를 추출해 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OCR 모델 중 오픈소스로 유명한 테셀렉트를 미세 조정을 해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파인튜닝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테셀렉트를 가지고 깊게 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파인튜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어떤 방향으로 파인튜닝을 할 거라면, 바로 역량 정보표를 분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텍스라이트의 한글과 AI 허브에서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인 화장품 의약품 용기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가져온 것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그 제품 뒤편에 있는 용량 정보표를 찍으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추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의약품 화장품 패키징 OCR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의 구성을 잠깐 보자면,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고, JSON 형태로 하나 주어집니다. 이거를 다운을 받을 건데,
일반 다운로드로 하면은 이 정도 용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은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를 다운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저는 샘플 데이터를 다운받은 상태이고, 저는 샘플 데이터를 다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운받은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훈련을 시켜보고 하나의 예제를 넣어서 아웃풋을 시켜봤는데 크게 성능이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 제공 경험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검한 이미지는 AI 허브에서 제공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는 과자 제품의 딥러닝의 영양성분포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학습시킨 테셀렉트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테셀렉트의 테스 데이터 디렉토리를 테스 데이터 베스트로 지정하고 여기는 인풋 이미지를 넣는 인자고요. 초코 스낵이라는 보여드린 이거가 저 인풋을 넣을 이미지고 이거를 한번 자연을 추출해봐라 라고 해볼 것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거와 비교를 해보자면 좀 띄엄띄엄 제대로 잘 되지 않는데 이게 즉 그거 글꼴의 크기나 그리고 볼드나 그런 게다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위치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테셀렉트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로 유명하고요. 여기 밑에 좀 일정한 비율의 그 글을 보면은 꽤나 높게 정확도를 보이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이 부분이 꽤나 잘 됐지만 콜레스테롤이라던가 단백질 이 정도까지는 추출했지만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출을 못한 걸로 보입니다. 좀 성능이 아쉬운 거는 아쉽지만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프로젝트 상에서 이 테셀렉트를 훈련해서 쓰려면 이렇게 바로 테셀렉트에 바로 이 사진을 주는 게 아니라 테셀렉트에 인풋 데이터를 주기 이전에 약간의 전처리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양 정보라는 이 갈색 부분을 하나 잘라서 보내주고 여기 밑부분에 이세 줄을 잘라서 보내주고 또 밑부분에 세 줄을 잘라서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개나 5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인풋으로 준다면 더욱더 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것은 이거였고, 그럼 이제 직접 데이터를 받아서, 전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0부터 1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프로그램이 여기 이 파트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AI 허브에서 미리 받았던 데이터 세트는 테셀렉트 매드 데이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드 이미지와 매드 라벨이 제가 AI 허브에서 가져온 그대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허브 데이터 받은 그대로 원본 데이터, 원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JPG, JPEG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드 라벨도 한번 보면 제이슨 형태로 보입니다. 하나의 제이슨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한 결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져다 쓸 것은 다른 거는 다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파일 확장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텍스트 부분은 이미지가 있는 텍스트를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다 쓸 거고요. 이게 일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1번 이미지를 보면은, 이건 2번이고요. 1번 이미지를 보면, 여기 맨첫 번째 21, 228이 부분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도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텍스트만 추출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처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전처리가 필요한 게 테스트 트레인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원하는 인풋 이미지 확장자가 JPG나 JPEG가 아니라 오직 PNG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처리도 필요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그 제이슨 파일의 텍스트 필드를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확장자가 제이슨을 또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트레인을 이용해서 테셀렉트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제이슨이 아니라 .gt.text라는 파일 확장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처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테스트 트레인이 해서 주는 리드미 파일 부분이고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파일 확장자를 원하는지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벨링 데이터는 .gt.txt라는 파일 확장자와 png 혹은 폰트 파일 확장자만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처리가 먼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있어 테셀렉트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소스 코드를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이 아까 받은 데이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무엇을 설치할 거냐면 PPT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다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테셀렉트 OCR인 당연히 테셀렉트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고 대이 리브 li 이걸로 시작하는 거는 트레이닝 툴이나 디벨로퍼 툴즈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git 클론을 통해서 테셀렉트 훈련을 위한 git 레퍼지토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씩 보자면
먼저 테스 데이터 베스트라는 최상의 성능을 모델을 내도록 하는 때 훈련된 그 데이터들을 모은 거고요. 그걸 가져올 거고, 랭 데이터에는 다양한 각국의 언어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영어부터 한글, 일본어, 중국어 등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훈련을 진행할 거고요. 테스트 트레인을 가지고는 훈련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직접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퍼지토리입니다. 여기 밑에 추가로는 테슬렉트 5.3.1 최신 모델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그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 라이브러리를 무엇을 다운받아야 되냐라는 것은 모두 이 테슬렉트 기터 블로그 여기에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 깊게 공시 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적은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을 다운받는 것도 여기에서 보고 설치를 한 거니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다 기클론이 된 상태이고 지금 파일 구조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알고자면 트레이닝 툴즈를 빌드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제대로 설치가 되었으면 yes를 잘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프로세스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메이크와 메이크 트레이닝을 통해서 트레이닝 툴즈를 빌드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트레이닝 툴즈를 빌드하기 위한 방법은 메이크, 메이크 트레이닝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스크롤 뷰 자를 메이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라고 공시문서에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트레인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트레인에 들어왔고, 여기서 방금 이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에 정의된 것들을 네, 다운받았고요. 이미 satisfied, 만족을 한다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그 AI 허브에서 다운받았던 매드 데이터들, 이들에 대한 전처리를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처리와 훈련을 PPT로 대체해서 그 코드들을 보여드리면, 우선 원래 데이터들을 그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할 곳에 복사를 해주고, JPG와 JPG는 PNG 확성자로 바꿔주며, 그리고 텍스트 필드를 추출해서 gt.text로 한 줄로 만든 다음에 이 gt.text를 핀라벨에 저장을 하고, 핀라벨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시 그꼭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야 할 그곳에 그 파일금으로 보내주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경고 메시지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 이 필드 값들이 모여서 500, 600 글자 수가 넘어가게 되면서 테셀렉트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위해서 그레이트 500보다 넘어가면은 여기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에는 뉴트리션 팩트 모델 그라운드 플러스에 저장된 훈련 세트들을 삭제하는 형태로 코드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뉴트리션 팩트 모델 그라운드 툴스의 모든 PNG 파일과 .gt.text 파일이 다 들어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훈련을 할수 있는데요. 바로 make 커맨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모델 네임은 뉴트리션 팩트 모델이고, 스타트 모델은 코리안 한글로 할 거기 때문에 코리안으로 하였고, 테스트 데이터 베스트 여기에 하였고, 데이터 디렉토리는 좀 데이터 아까 했던 뉴트리션 팩트 모델이 있던 그 폴더 경로이죠. 여기에다가 그라운드 트루스 디렉토리를 아까 훈련 세트를 넣은 곳에 넣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코드로 훈련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나씩 보자면 medicine.png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되고 lstm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워닝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resolution 해상도에 대해서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경고 메시지인데요. 원래는 폰트를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PNG에서는 해상도를 따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0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고, 이 경고 메시지는 훈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이후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코드를 입력해서 이미지에서 자연 수출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파일 경로에서 어떤 식으로 폴더들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보자면, 지금 파일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gt.text와 png뿐만 아니라 box와 lstmf라는 파일들이 추가로 등장하였는데요. 이는 이전에 훈련 그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파일들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트 트레인 이 명령어를 가지고 아까의 그 초코 과자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서 자연어 추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 커맨드도 하나씩 살펴보자면, 테스트 데이터 디렉토리를 이 테스트 데이터 베이스트로 설정해 주는 것이고, 아까 이 초코 스낵 png는 저희가 아까 봤던 초코 과자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 파일 목록으로 말하는 거고, 그 결과를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해달라는 거고, OEM1로 해서 기본 버전 4에 대한 설정입니다. 및 다음으로 페이지 세그먼트를 설정해 주는 건데, 저는 4로 해서 가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L은 랭귀지를 선택하는 거고, 저는 코리안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능이 낮게 나왔지만, 이 마지막 줄을 보면은, 이 마지막 줄을 보면은 알수 있듯이, 이 마지막 줄을 보면 알수 있듯이, 데이터를 좀 커팅을 하거나 하는 식의 전처리 과정,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따로 진행을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